2013 대규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오늘 초등리그 왕중왕전 4강전 두 번째 경기 중계드립니다. 저희 서산 종합보조구장에서 임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전 경기에서는 신정초등학교가 4대1로 승리하면서 결승에 먼저 선착을 했습니다. 네, 왕중왕전 지금 세 번째 우승을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먼저 신곡초등학교와 부산 아이파크 유스팀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곡초등학교 라인업인데요. 박승민 골키퍼 김준서, 김주찬, 우재하, 이기훈, 박동현, 김도윤, 박현섭, 정한민, 홍준호, 김태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 리그 최우수상 지도상에 빛나는 김상석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박중희 골키퍼, 김상준, 김민수, 문성현, 윤정민, 조휘재, 권혁규, 오상준, 권민재, 최현빈, 백선혁, 그리고 정수진 감독입니다. 자, 양팀, 자, 이 경기도 또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 팀 같은 경우에는 예. 하남 천연초라든지 또 굉장히 좋은 팀들을 이기면서 올라왔고요. 예. 하남에서는 전북 문화초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4강전까지 오는 길에서는 이 권민재 선수가 가장 좀 돋보였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8강에서도 두 골을 넣었고요. 네. 16강에서도 한 골, 32강에서도 한 골, 6강에서도 한 골. 지금 왕중왕전 전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팀에서만 5골로 지금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는 선수고요. 자, 말씀드린 순간 경기 신곡초등학교 부산 아이파크 유스팀의 4강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녹색 계열의 유니폼을 착용하는 팀이 신곡초등학교인데요. 예, 부산 아이파크 유소년팀은 그냥 부산 아이파크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예. 다소 체격만 좀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예, 지금 같습니다. 국제대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거의 뭐 신곡초등학교 유니폼은 셀틱이죠. 네. 네. 네, 지금 오상준이고요. 예, 이 오상준 선수도 이 경기 전에 좀 위원님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적으로 굉장히 좀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네. 신곡초등학교 선수들이 신장이 크지 않았는데 예. 혹시 초등학생이라서 그런가요? 지금 5번에 박형수 선수 지금 수비에 내려와 있는데요. 네. 이 선수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예. 키 140cm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160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오상준 선수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죠? 예. 예, 아무래도 이 초등학교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각적으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골키퍼까지 연결됩니다. 네, 비는 앞경기 전반보다 좀 그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그라운드 미끄럽고요. 공도 잘 빠지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좀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앞경기 그 신곡초등학교 첫 골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골키퍼의 미스 상황에서 선착골을 헌납을 했었기 때문에 양 팀도 이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대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정하민 선수가 좀 약간은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전반 신곡초등학교 좀 위에 좀 공격을 나서고 있어요. 네. 자, 김도윤. 자, 가스트래핑 이후에 자, 부산 아이파크 잡아냅니다. 자, 그대로 흘려주면서 네. 자, 지금 이 오상준 선수 좀 압도적으로 지금 큰 체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부산 역습인데요. 네. 아, 연결되지 네, 않았어요. 수비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자, 오상준 다시 한번 볼 차단당했습니다. 앞으로 깊게 연결을 해주는데요. 조이제 자, 루즈볼 상황 뒤로 또 빠졌는데요. 쳐가면서 네. 네, 지금 오상준 선수 밀었죠? 네, 네. 지금 파울이에요. 자, 우재하 선수가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재하 선수가 여기도 지금 프로필에 보면 지금 150cm가 안 되는 체격인데 오상 선수가 크게 밀리는군요. 지금 저희가 다른 엔트리를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워낙 초등학교 선수들이 발육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산 아이파크 자 길게 앞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의 돌파력이 굉장히 좋고요. 예. 또 중앙 투톱의 백선혁 선수라든지 예. 또뭐 권민재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결정력이 좋거든요. 예. 특히 또 최현빈 선수의 또 오른쪽 공격이 또 굉장히 뛰어나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21번 최현빈 선수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왕중왕전에서는 한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오상준. 네,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자, 오상준.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자, 신곡초등학교가 굉장히 좀 촘촘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볼을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수학량 굉장히 좋아요. 네. 자, 다소 높았던 볼인데요. 최현빈까지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타이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도윤. 네, 뒤쪽으로 연결. 다시 한번 맞대응합니다. 쫓아오면서 아이파크 뒤쪽으로 흘려졌고요. 자, 네, 잘 반대쪽으로 흘려졌어요. 전환해 줍니다. 김민수, 우상준. 저 왼쪽 뚫어보는데요, 우상준. 네, 태클로 걷어냅니다. 네, 이번에는 김수찬 선수의 볼 처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중앙 자세! 수비 자세! 네, 잘 들어섰고요. 자세! 백선혁, 최현빈, 왼발. 네, 자, 굴절되면서 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키퍼 잘 막아서 역동작이었는데요. 예. 지금 최현빈 선수 중앙으로 들어오는 슈팅을 때렸고요. 이게 우상 선수 지금 뒷발에 맞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키퍼 지금 잘 막아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골을 헌납할 뻔했는데요. 박중희 골키퍼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자, 부산 선수들 신장 좋아요. 예. 자, 최현빈 선수 왼발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킥. 자, 높게 올려줬고요. 자, 반대쪽. 자, 아, 흘러가면서. 네. 네. 떨어뜨리고 슈팅 때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김상준. 자, 권혁규. 네, 잘 벌렸어요. 자, 아, 오른쪽. 네, 잘랐는데 역습 나갈 수 있을까요? 자, 반대쪽 선수를 봤습니다만, 네, 일단 홍준호까지는 잡았고요. 약간 길었고요. 하지만 스피드를 올려봅니다, 홍준호. 아, 내 몸을 잘 네, 막았어요. 김상준과의 맞대결. 자, 이번 경기에도 또 김상준 선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최현빈 슈팅. 네, 여기서 굴절이 됐는데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네. 다행히 골키퍼 정면으로 갔기 때문에 좀 막아낼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상황인 줄 알았어요. 예. 자, 롱스로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헤딩으로 연결. 하지만 아이파크가 잡아냅니다. 예. 아, 물고 네, 나오는데요. 자, 스피드를 높이는데요. 오른발. 아, 네, 제가 네. 무리했어요.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는 과정은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수비진부터 계속해서 끌고 올라온 장면이 있었는데요. 권혁규 선수입니다. 권민재가 오늘은 최전방이 아니라 약간 이선에 내려와 있네요. 예. 권민재 선수는 팀의 최다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왕주왕전 모든 경기에서 지금 골을 뽑아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에 있는 선수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터치라인 아웃. 김도윤. 네, 우재하 선수군요. 네, 고생했고요. 네, 다시 한번 헤딩으로 앞쪽으로 가스트래핑 이후에 자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자, 우상준과의 대결. 네, 지금 중학생이 내려서 뛰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랬고요. 자, 우상준. 확실히 뛰는 보폭이 큽니다. 아, 신곡초등학교도 지금 맨마킹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자, 다시 한번 걷어냈고요. 예, 우재하. 윤정민. 아, 네, 좋아요. 돌아섭니다. 아, 확실히 개인기량이 좀 뛰어납니다. 하지만 1대1 역시 밀리지 않고 있고요. 예, 자, 오른쪽 뚫어졌고요. 자, 권민재. 자, 짧게 깔아준 볼 뒤에서 아, 네, 태클이 오상준. 좋았네요. 네,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이번엔 수비진의 태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체격만으로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상준입니다. 신곡초등학교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볼 차단.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우상준 선수, 네, 그 전에 태클이 좋았습니다. 네, 김주찬이 연이어서 이 적재적소에 태클을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상준 뒤쪽으로, 네, 하지만 패스가 길었습니다. 자, 전반전 7분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좀 부산 아이파크가 좀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고요. 하지만 신곡초등학교의 수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확실히 측면을 이용하는 것은 신곡초가 또좀 우수한 부분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론스로인 짧게 다시 한번 볼 가져갑니다. 양팀 모두 압박이 좋기 때문에 예. 좀 볼처리 느리에서는 상대 수비를 뚫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1대1 시도했는데 모두 막히고 있고요. 예. 자, 우재하 선수가 이 왼쪽 측면을 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윤정민이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심은 위치를 다시 한번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수비진이 한 발 빠르게 볼 처리요. 거기서 그래 그래. 또 또. 자, 헤딩 대결에서 네, 부산 아이파크가 왼쪽 측면으로 연결을 해 줍니다. 또 돌아 세우는데요. 아, 네, 뺏기지. 아, 뺏겼네요. 네. 이제 권민재고요. 권민재. 자, 반대쪽 최현빈을 받습니다. 자, 우재와의 맞대결. 최현빈. 자, 우재를 제쳐내고 자, 반대쪽으로 아, 짧게. 네. 되는데요. 자, 헤딩으로 뒤쪽에 오상준이 잡아냈습니다. 최현빈. 자, 권민재 쫓아가지만 약간 길었습니다. 아, 빼냈어요. 네. 아, 네. 아, 자, 아쉽군요. 아, 근데 아직 자, 아, 지금 손에 맞았는데요. 많이 붙었어요, 네. 지금. 핸드링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신곡 초등학교도 전혀 밀리지 않는 플레이를 전반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핸드볼 파울로 아쉽게 계속해서 경기는 공격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짧게 앞쪽으로 백선혁. 네, 돌아서는 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 백선혁. 뺏지 않았고요. 네. 자, 반대쪽. 네, 권민재. 자, 뒤쪽까지 다시 옵니다. 자, 이대패 씨도 네, 주심의 발을 살짝 맞았습니다만 다시 템포로 죽이면서 아, 그랬어요? 앞쪽으로. 네, 자, 왼발에 걸렸습니다. 아, 골대 골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자, 이 아쉬운 슛 상황인데요. 자, 윤정민 선수인가요? 아직 권민재 선수였는데요. 아, 네. 권민재 선수의 중거리 슛이었군요. 일단 그 아까 전에 스루 패스가 좋았고요. 예. 네, 잘 돌아섰고 발등 제대로 얹혔는데 약간 뜨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서 짧게 지금 권혁규가 밀어줬고 권민재 왼발 골 포스트를 아쉽게 맞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로 예열을 했습니다. 예. 권민재 선수의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만 역시 팀의 최다 득점자다군요. 네, 일단 앞상에서 파울이었고요. 예. 자, 부산 아이파크 자, 아쉬운 좀 크로스바를 맞고 나가는 권민재 선수의 슛이 있었는데요. 예, 과연 이제 전반전 또 어떤 분위기로 또 이어가게 만들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 경기에서 봤지만 예, 지금 득점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 예, 뭐 점유율이 높다고 딱히 밀린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민재 잘 돌아섰어요. 한번 가로막혔고요. 우재하가 앞쪽으로. 네, 하지만 약간 길었습니다. 아, 예, 다시 빨리 뺐어요. 속도 높이는데 오른발! 네! 네! 힘을 살짝 벗어납니다. 자, 신곡초가 이번에 맞대응을 하는 슛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홍준호 선수군요. 네, 이 선수도 지난 8강에서 세이콜 넣은 기록이 있는데요. 예. 자, 수비진의 실수를 틈타서 네, 속도를 높이면서 자, 골키퍼가 나오는 걸 바라봤습니다만 약간 높았습니다. 네, 키퍼 나온 걸 너무 의식한 모습입니다. 예. 다큐라 박준희 키퍼가 좀 좋은 상황에 잘 나왔습니다. 예, 자, 양팀 위협적인 슛을 한 번씩 가져갔습니다. 오상준, 자, 왼쪽으로 돌아서는데요. 네, 그 전에 터치라인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거의 그쳤기 때문인지 확실히 앞 경기보다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더 좋은 모습이에요. 예, 좀 패스 미스도 덜한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볼 차단, 자, 부산 아이파크, 네, 그 전에 신곡수가 볼을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오상준. 자, 반대쪽. 네, 우재아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볼이 흐릅니다. 네, 지금 파울이 공격볼 강화권에서 파울이었고요. 예. 부산이 지금 4일 4일에 가까운 전형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이 8번의 권혁규 선수가 홀드 미드필더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 지금 미드필더에서 네, 지금 청소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예. 거의 모든 볼을 지금 차단을 해주면서 이제 부산 아이파크의 지금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요. 조위재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빠질 뻔했는데요. 네, 지금 자, 확실히 예, 속도가 빠른데요. 예, 걷어내야죠 이럴 때는. 예, 정한민 선수 네, 앞에서 가로막힙니다. 팔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정한민. 네, 이번에는 끌어냅니다. 아, 정한민. 네, 아, 트리피 길었어요. 자, 앞쪽의 선수를 먼저 좀 패스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우재하. 아, 네, 우재 선수의 커팅도 굉장히 좋군요. 네. 자, 굉장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 다툼 양 팀이 치열합니다. 네. 자, 우재가 왼발로 앞쪽으로 스트래핑 이후에 정한민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입니다. 네, 지금 선수들 좀만 키우면 프로 경기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팀 압박도 좋고요. 예. 네.
특히 지금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초등학교 수비수들 굉장히 그 수비 기본기가 좋네요. 예. 네. 태클도 좋고요. 또 1대1 상황에서 상대의 페인팅 동작에 섣불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 아이파크의 측면 공격은 거의 다 차단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높게 뛰었지만 그 전에 잡았다는 주심의 파울 선언이 있었습니다. 다소 전반 초반은 좀 부산 아이파크가 좀 우세한 경기력을 보였다면 이제는 좀 신곡초등학교가 지금 공격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트피스 상황은 네, 지금 어느 팀이든 위협적이고요. 예. 박동현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게 넣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신곡초등학교 김상석 감독의 또 모습이 잠시 잡혔습니다. 네, 길게 앞쪽으로 붙여주는데요. 자, 루즈볼 상황. 아, 네, 네, 머뭇거리다. 네. 자, 이렇게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좀 위협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공차를 미룬 부산 선수들의 실수였고요. 예. 김준서 선수가 그 팀을 놓치지 않고 슈팅을 때렸습니다만 약간 뜨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앞 경기에서 네. 보셨듯이 이런 좀 공간이 열렸다 싶으면 바로 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 명의 수비진이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김준서가 슛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이 김준서 선수도 수비수지만 지금 현재 세 골을 또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짧게 안쪽으로 아, 네, 빠지지 네. 않았어요. 자,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할 텐데요. 아, 최은빈 두 명 빼. 아, 하지만 개인기량으로 네. 자, 깊은 태클. 아, 신고초등학교 지금 태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한민입니다. 네, 파울을 하지 않고 지금 태클을 성공시키고 있어요. 네. 자, 반대쪽. 네,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자, 오상준. 자, 앞쪽을 바라봤는데요. 백선영. 아, 네. 네, 자, 터스 라인 아웃. 글쎄요, 어떤 선수. 네. 자, 부산 아이파크의 백선영 발을 네. 맞고 나왔고요. 굉장히 수비진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볼 차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산 아이파크가 왕주왕전에서 11골을 넣었는데요. 네. 굉장히 공격이 돋보이는 팀이었는데 지금 전반 지금까지 네 물론 골프스탄 맞긴 했지만 예. 지금 신고초등학교 수비진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백선혁 잘 들어섰고요. 네. 최현빈. 네. 자, 안전에 네. 볼을 뽑아내면서 자, 공격을 아, 시도합니다. 자, 스피드를 올리는데요. 야, 부산 유소년 팀 선수들도 많지 않네요. 예. 자, 홍준호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가로막혔습니다. 지금 경기 외적으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네. 양팀 코칭 스태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선수 질책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부분도 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예. 아, 네. 확실히 양 팀이 계속해서 좀 아쉬운 상황에서 가로막히고 있기 때문에 좀 저절로 좀 아쉬움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네. 최현빈과 우재가 굉장히 맞붙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까지는 우재 선수가 약간 앞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거의 모든 공격을 잘 막아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부산 입장에서 좀 반대편에 있는 4번의 김민수 선수를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박종희 골키퍼. 네. 자, 프레임 부근에서 오상준. 자, 오른쪽 최현빈입니다. 자, 앞쪽 달려가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네, 잘 시켰는데요. 아, 네. 네. 정하민. 자, 뒤쪽으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약간 길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성인 선수들한테 물어보면은 네. 흔히 예, 가장 요즘 예, 중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초등학교도 포함이고요. 네. 가장 본인들과 차이나는 부분이 태클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잔디그나이트가 좀 더 깔끔한 태클 들어간다. 네. 근데 오늘 신고초등학교 태클 레벨은 정말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공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아, 네, 지금 조심하세요. 네. 자, 수비진 이번엔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네, 부산 수비수들 네. 좀 더 애매한 공일 때 멈칫거리지 않고 확실히 본인이 나서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지금 두 차례 좀 아 세 차례죠. 굉장히 위험한 실수를 할 뻔했어요. 실점을 예. 허용할 뻔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수비진에서 좀 머뭇거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높게 뛰는 볼. 아, 네. 지금 키퍼가 네. 키퍼 아닌가요? 네. 좀 또 색다른 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자 빠르게 다시 진영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놓친 상황, 저 관중 많이 봐 줄 알았습니다. 네. 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올라와서 또 직접 헤딩 처리를 하고 또 올라가는군요. 네, 일단 머리에 맞췄다는 건 지금 두 가지 의미할 수 있죠. 이 골키퍼, 네 지금 박성민 골키퍼인데요. 네, 박성민 골키퍼가 세트피스상의 득점력이 있다. 예. 또 코너킥을 처리한 선수가 킥력이 정확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부산 선수들도 코너킥 상황에 좀 더 부담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을 자 뚫어냅니다. 짧았고 안에 흘러나온 상황. 네. 자 수비수 맞고 골라 나온 선수가 네 몸을 날리 네, 머리로 막았어요. 예. 자 문성희 선수가 이전에 태클로도 잘 처리를 했었고 이번에는 머리로 또 직접 위기를 벗어내 구해냅니다. 다시 한번 공격 가담하죠. 예. 지금 신곡초등학교의 골문은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네, 신곡초등학교 6번의 이기훈 선수 킥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초등학교 경기를 중계하다 보면 이 나와있는 선수들 명단 속에 이 골키퍼가 득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박성민 선수도 키가 크거든요. 예. 아, 이번에는 지금 이끌로 떨어졌어요. 네, 코너킥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빨리 처리하겠죠, 부산은. 예. 또 열심히 뛰어갑니다. 일단 잘 잘랐고요. 예. 자 가볍게 들어섰습니다만 볼 차단 나갑니다. 네, 네 들어섰고요. 자 오른쪽. 네. 아, 네. 다시 한번 수비실의 실책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 다시 한번 뛰어온 선수가 있는데요. 네. 자 오상준. 자 신곡초등학교는 자 태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정확한 태클. 태핑이 좀 길었죠. 예. 자 박지성 선수 이외에 또 이런 좀 멋진 태클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태클로만 모아도 지금 스페셜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오늘 이 경기는 좀 게임을 보는 듯한 이런 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산이 또 뭐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자 몸싸움 이겨냈고요. 자 오상준이 태클을 줬습니다만 우재하가 역시 그 길문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전달 나오고 있었는데 또 그 하필 그 사이로 패스가 가고 말았어요. 예. 다시 한번 헤딩. 해야죠. 신곡초등학교의 수비진을 보면 볼 차단할 때 굉장히 좀 다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부산 아이파크. 아, 네. 지금 좀처럼 공이 전방에는 공격수에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신곡초등학교가 거의 지칠 줄 모르는 지금 압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 다크홈은 좀 너무 오버페이스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 전반전이 5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경기처럼 좀 후반을 더 노려봐야 될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곡초등학교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 4강 두 번째 경기인데요. 부산 아이파크와의 맞대결은 지금 0-0 전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팀이 모두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멀티골을 넣은 팀들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부산 아이파크는 유소년 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3골을 넣었고요. 네. 신곡초등학교도 거의 3골에 가깝게 6-4강만 2골 넣었고 뭐 3골을 넣은 팀인데 그렇습니다. 전반 아직까지 공격보다는 수비가 더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또 공교롭게도 이 4경기에서 11득점 3실점 또 두 팀이 지금 동일한 지금 골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백헤딩으로 네, 아, 네 지금 흘러나온 볼 아직 네. 네 손에 맞았어요.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 지금 됐습니다. 옵사이드네요. 아 네. 역습에 네 빠르게 처리했는데 네, 최현빈이 잡았어요. 최현빈 오른쪽 달려간 선수 맞습니다. 아, 마지막 아, 골키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려가는 건민재를 봤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 선수 두 선수 호흡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박성민 골키퍼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도 이 공격에서나 수비에서나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들어섭니다. 자 권민재 되게 처리해야죠. 네 수비 진영에서 다시 한번 헤딩으로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네 지금 파울 아니고요. 네 인플레이가 선언됐고요. 다시 한번 헤딩으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네 신곡초등학교 지금 계속해서 지금 프레스를 가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약간 좀 밀리나요? 예. 아 지금 나갔고요. 김도윤. 네. 글쎄요 약간 좀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한데요.
네, 부산대 약간 기싸움에 밀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신곡초등학교 선수들이 워낙 좀 적극적으로 대시하다 보니까 네. 부산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좀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박동현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격 가만히 않네요. 네. 자, 이번에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수비 진영까지 붙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옵사이드 트랩이었어요. 네. 그대로 앞쪽까지 네, 옵사이드였죠. 옵사이드가 선언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아이파크의 수비진의 좀 패턴에 좋았어요. 네.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이럴 때 한 명이라도 좀 뒤에 남아있으면은 그대로 골을 헌납한 굉장히 좀 위험한 전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오상준. 네, 권민재가 앞쪽으로 뛰어줬습니다만 또 우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도 거의 몸싸움은 거의 독보적이고요. 예. 자, 왼쪽에서 네 스피드를 아, 올리면서 오버래핑 시도하는데요. 아, 약간 뒤로 흘렀습니다. 네. 자, 권민재. 최현빈. 자, 우재와의 맞대결.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떨까요? 아, 지금 최현빈이 됐고요. 네, 오른쪽 반대쪽! 최현빈! 최현빈! 자, 멋진 돌파 이후에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아, 최현빈 지금 계속 우재와의 싸움에서 약간 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네. 역시 공격은 한 번만 성공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 번 완벽하게 돌파를 성공한 뒤에 중앙의 선수들이 좀 막히는 것 같으니까 예. 본인이 직접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재와를 벗겨냈고 정확하게 딱 자리가 나오자 오른쪽 네. 정확하게 보면서 넣었습니다. 각도만 보면 왼발 슈팅이 더 나왔는데 예. 오른발 인프런트를 가만히 찬 게 정확히 골문을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리면서 선제골 뽑아내고 있는 최현빈. 자, 부산 아이파크 네, 유소년 팀이 1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팽팽한 경기 전반전 경기였는데요. 이 전반전이 마지막 될 즈음에 자, 이 부산 아이파크가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신곡초등학교 너무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전반전이 굉장히 좋은 경력 선보였고요. 예. 지금 후반에 언제든 한 골 이상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곡초등학교 굉장히 또 수비진에서 좀 돋보이는 전반전 장면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전반전이 마무리될 즈음에 부산 아이파크에게 선제골을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지만 뭐 경기는 굉장히 팽팽했기 때문에 후반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강전 두 번째 경기를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신곡초등학교와 부산 아이파크 12세 이하 유스팀의 경기인데요. 저희는 후반전으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3 대게 눈높이 전국 초중고 초등 축구리그 왕주왕전 4강전 두 번째 경기 중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 신정초등학교가 결승전에서 만날 한 팀을 지금 가리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 신곡초등학교와 부산 아이파크 유스팀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이라이트를 보실 텐데요. 자, 먼저 부산 아이파크가 뭐 전반 초반에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민재 선수의 찬스가 왔었고요. 예. 반면 또 맞대응을 했죠. 하지만 신곡초등학교 전반 초반은 오히려 이 수비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부산 아이파크는 좀 수비진에서 흔들리는 좀 미루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위험한 기회를 많이 헌납을 했고요. 자, 지금 이 장면이 오늘 굉장히 좀 이색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연결이 굉장히 좋아서요. 예. 선제골 오는 신곡초등학교가 넣을 기회가 있었고요. 네, 바로 이 장면이죠. 최현빈 선수가 이 우재 선수를 벗겨내면서 정확하게 빈 공간을 노리면서 팀의 선취득점을 올린 장면입니다. 제가 방금 끝난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예. 보통 저희 같은 일반 성인들도 그렇고 프로 선수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좀 네. 네. 약간 흔한 말로 이제 때린다고 하죠. 예. 네. 그런 경향인데 정확히 가까운 쪽을 또 오른발 인프런트로 감아차는 굉장히 놀라운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후반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엔 진영을 맞바꿔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오늘 초등학교 경기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있는 플레이를 양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섰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측면에서 양팀의 또 맞대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붙여주는데요. 박동현. 다시 한번 터치라인 아웃. 자, 신곡초등학교 후반 시간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지금까지 해온 것만큼 지금까지 한 것도 보시다시피 네. 충분히 역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매 경기 3골 이상을 지금 뽑아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 공격력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우상준 자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자 땅볼로 깔아줍니다. 약간 길었어요. 예. 낮게 깔아주는 패스가 좀 길었고요. 네, 저희 앞 경기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는 50분 경기이기 때문에 네. 역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신곡초등학교는 그 역전승을 한번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왕주왕전에서. 아, 그렇군요. 네, 32강 마산 합성초와의 경기에서 네. 3대2로 역전승을 했는데 이때 김준서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경기에 뛰고 있죠. 예. 그럼 경험이 있는 만큼 네, 지금도 또 후반 경기 시간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졌고요. 김준서 선수가 또 팀의 최다 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또 분발을 해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는 경기는 미드필더로 나와 있습니다. 예. 김상준. 지금 약간 지금 후반으로 좀 약간 위치의 변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전반전에 최전방에서 했던 10번에 김두현 선수가 약간 아래 내려오고 지금 9번에 정한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하민 선수가 이 전반에는 좀 측면에서 좀 빠른 플레이를 좀 가져갔었는데 글쎄요 지금 제일 윗선으로 올렸다는 것은 좀 빨리 좀 동점골을 노려보겠다 좀 이런 감독의 의도일까요? 그렇게 봐야겠죠? 네. 자, 이번 태클이 약간 깊었습니다만 교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빼냈고요. 예. 자, 볼 처리 앞쪽으로 그대로 네. 수비진에서 아, 네. 네,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네, 확실히 걷어내야 됩니다. 네. 권혁규 자, 반대쪽 주고받으면서 최현빈이에요. 먼저 수비진에 볼 네, 처리합니다. 글쎄요, 뭐 전반전과 좀 비슷한 분위기가 후반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신곡초등학교가 좀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공격의 비중을 높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후반 초반에는 약간 밸런스 유지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형섭 선수의 좋은 테이클로 자,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는 신곡초등학교입니다. 자, 헤딩으로 앞쪽을 연결하는데요. 우상준. 아, 네. 부산 선수도 압박이 좋아요. 예. 권혁규. 다시 한번 오른쪽. 자, 축구받으면서 네, 방향을 네, 계속해서 아, 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혁. 자, 짧게 오상준 돌아서면서 오상준. 오상준! 아, 네, 수비 받았어요. 네, 골키퍼 잡아냅니다. 사실 앞선에 백선혁 선수가 중골 슈팅을 시도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네. 일단 좁은 공간에서도
2대1을 조버릴 수 있다는 확실한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간의 뭐 욕심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또 상황을 만들어냈었고요. 다시 한번 공격인데요. 네. 아, 연결됐어요. 자, 반대쪽 홍준호. 자, 홍준호. 자, 앞쪽에서 네, 수비진이 많습니다만 자, 반대쪽 오른발 올려야죠. 오른발 올렸습니다. 골키퍼 아, 네. 잡아냅니다. 그 앞에 김동서 잘라 들어갔었는데 네. 약간은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돌파 위에 슛을 날려봤었는데요. 아쉽게도 박중희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최현빈이고요. 네, 오른쪽부터 가운데 지점까지 다시 몰고 들어옵니다. 자, 오상준 걷어냈는데 아, 네, 잘 걷어냈어요. 다시 한번 수비진이 3차 걷어냅니다. 자, 신곡초가 전반전에는 거의 수비진에서 좀 실수가 없었는데 자, 후반전 시작에는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전 경기에도 보시다시피 선수들이 좀 더 수비수, 특히 수비수에 집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장면이었죠. 정하민 선수가 직접 돌파를 시도하면서 슛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오상준. 자,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수비진 앞에 두 명이 있습니다. 오상준. 네, 1대1. 자, 왼쪽 아, 돌파 시도합니다. 네. 땅볼로 네,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오상준 선수가 전반에 비해 좀 다소 공격진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체격이 자기가 위에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네. 네, 측면에 공을 잡았을 때 둘러싸이더라도 침착하게 공을 처리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보다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스피드, 자, 왼쪽으로 네, 경합인데요. 경합을 붙여줍니다. 백선혁. 네, 자, 이번에도 골 처리. 아, 백선 선수 발이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네. 확실히 신곡초등학교 수비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측면에서 참 영리하게 수비를 잘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헤딩으로 연결됐고요. 네, 그대로 흘러나갔고요. 정한민이 돌아서서 오른쪽 측면을 보렀습니다. 아, 지금 수비진 백업이 좋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문성현 선수. 역시 문성현 선수의 볼 처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부산 아이파크는 여전히 이 전반전 마지막에 또 선제골을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고요. 전진 헤딩. 아, 그랬어요? 네, 정한민입니다. 정한민. 아, 너무 좁아요. 오른쪽에서 좀 줄 곳을 빨리 찾는 것이 좀 필요할 텐데요. 좀 더 좌우 측면의 동료들을 좀 통합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또 신곡초등학교 좌우 그 측면 공격수들이 너무 좀 안으로 좁혀놓은 모습인데 네. 한 명 정도는 아 지금 좋아요. 최현빈인데요. 자, 오른쪽에서 네, 수비진이 먼저 헤드로 걷어냈습니다. 자, 최현빈 다시 한번 가운데 지점에서 왼발 골키퍼 잡아냅니다. 네, 지금 오상 선수 지금 본인에게 공이 오는데 네. 살짝 피하면서 좀 시야를 가리면서 좀 영리한 플레이 해봤었는데 키퍼가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하민. 자, 앞쪽으로. 네, 이번에는 좀 다소 태클이 깊었다는 주심의 네, 판정인 것 같습니다. 들어갔고요. 네. 네. 신곡초등학교는 예,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현빈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리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신곡초등학교 좌우에 있는 선수들은 좀 중앙으로 좁혀놓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한민 선수를 중심으로 좀 펼쳐지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럴 때 한 명 정도는 좀 측면을 넓게 빠지면서 네. 공간을 좀 점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좀 이전 경기에서도 그 이진우 선수가 좀 그런 플레이를 좀 잘 좀 이어가지 못하면서 좀 공격진이 좀 실마리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신곡초등학교 아, 네. 네. 골 따냅니다. 김민수. 자, 주고받으면서 권혁규입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권혁규 왼발. 네, 수비진이 한 발 빠르게 처리합니다. 자, 지금 중앙에 권혁규는 없는데요. 이럴 때 좀 역습이 나가면은 아, 안돼 하지만. 예. 자, 볼 다툼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데요. 자, 오상준이 최종적으로 볼을 가져갑니다. 네, 이 권혁규 선수 올라갔을 때는 이 전방에는 2선에 있는 미드필러들이 좀 더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상준. 돌아서는 과정에서 자, 흘러가는 볼인데요. 신곡초등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홍준호. 아, 잘못 걷어냈어요. 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붙여주는데요. 돌아섭니다. 자, 백선혁. 자, 아, 이쪽에 헤드미스가 네, 나왔습니다. 네. 자, 빠르게 볼 처리. 지금 부산의 3번의 김상준 선수 좀 체격이 작은 선수인데 네. 1대1 상황에서 결코 이 선수도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아직까지 후반 초반에는 지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양팀 지금 모두 11번 선수가 오른쪽 공격을 맡아 하고 있는데요. 네. 신고초등학교 홍준호 선수와 부산 유소년 팀의 김성 선수의 대결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스피드와 스피드와의 대결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 네, 지금은 좀 무리한 돌파였고요. 네. 자, 볼 따내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네, 직접 밀고 올라오는데요. 아, 네, 마크가 왜 안 붙죠? 네, 자,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김민수. 자, 참 오른쪽. 아, 네. 네. 수비진 태클로 볼을 따냅니다. 이 좌우 풀백들의 공격과담 현대축구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 상황에서도 지금 윤정민 선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신고초등학교 선수가 아무도 붙지 않았어요. 예. 다시 한번, 네, 자, 오른쪽으로 자,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수비진이 먼저 볼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 아이파크 코치진에서도 계속해서 좀 오상준 선수를 좀 외치고 있는데 후반전 초반에 좀 공격이 좀 잘 먹혔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성민 골키퍼 길게 앞쪽으로. 네, 헤딩 대결 안대로 벌렸고요. 네, 뛰어줍니다. 우재아. 네, 자, 앞쪽까지 하지만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 우재아 선수가 위치를 바꿨네요. 네, 전반에는 왼쪽에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예. 김상준. 김상준의 스로인. 자, 오상준이 돌아서면서 자 반대쪽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최현민 연결됐고요. 네. 자, 최현민. 자, 돌파를 시도하는데요. 자, 태클에 비껴나면서 방향을 반대쪽으로. 아, 네, 권혁규 좋아요. 최현민. 다시 한번 뒤쪽 권혁규. 네. 자, 이번에 왼쪽을 바라봅니다. 아, 지금 네. 심판을 왔어요. 자, 오늘 경기에선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상준. 자, 들어섰고요. 네. 백선혁. 자, 앞쪽에 가는 선수가 아, 네. 있는데요. 약간 앞쪽으로 왔어요. 네, 이번에는 우재하가 잘 맨마킹을 해줬습니다. 김민수였는데요. 김민수 선수도 말씀해 주셨듯이 참 오브레이크핑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김민수 선수가 8강 같은 경우에 이제 수비를 봤었는데요. 네. 그 경기에서도 예, 수비수답지 않게 공격력 좋다는 평가 인상이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 아예 공격으로 나왔네요. 아, 그렇군요. 자, 헤딩 앞쪽으로 다시 한번 볼 가져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재가 잘 처리했고 뒤쪽에서 볼을 가져갑니다. 자,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예. 자, 오른쪽 홍준호. 네. 대 시도해야죠. 김민수의 맞대결 앞쪽으로. 네, 골문 앞에서 계속해서. 아, 트래핑이 약간 길었어요. 네. 뒤쪽 슛! 놓게 됩니다. 네, 하지만 시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었죠. 네. 자, 분위기를 한번 전환을 해보는 중거리 슛이 나왔습니다. 지금 신고초등학교 공격수들 소위 말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는 플레이입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보니까 트래핑이 길어지면서 부산 수비수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예, 방금처럼 좀 먼 거리긴 했지만 좀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형 박형섭 선수의 중거리 슛이 나왔고요. 자, 두 선수의 키를 넘기면서 아, 네, 지금 아이파크. 네. 빠른 볼 처리가 필요합니다. 네, 헤딩 다툼. 툭 찍어서 앞쪽으로. 정한민 돌아서는 과정에서 볼 차단당합니다. 자, 부산파의 역습인데요. 아, 네, 약간 늦었어요. 네. 빠르게 걷어냅니다. 뒤쪽에 전진하면서 볼을 다시 가져가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최현빈. 네, 낮게 깔아줬습니다만 수비진이 한 발 빨랐죠. 자, 헤딩볼 다툼. 아, 네, 역시 신장에서 위에 있죠. 네. 네, 다시 한번 앞쪽 밀어줍니다만 골키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박성민 골키퍼도 첫 번째 실점 이후에는 안전하게 지금 걸어 잠그고 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실점 장면도 키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슈팅이 너무 좋았죠.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트래핑이 됐어요. 네. 다시 좀 빗줄기가 약간 좀 거세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대로 좋고요. 네. 자, 돌아서는데 아, 네.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좀 그란드 영향인 것 같습니다. 부산 하이파크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런 2대1 패스, 2대1 필요한 돌파가 좋았는데요. 네. 이번 경기는 약간 좀 길거나 길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하민 네, 들어서는 과정에서 볼 차단. 자, 오상준이 뛰어서 앞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파레 넘어서면서 오른발 슛. 네. 자,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권민재였죠? 네. 네. 자, 자신감 있게 자, 먼 거리였지만 직접 슛을 시도해 봤습니다. 신고초등 수비수 너무 물려나니까 좀 과감한 슈팅을 시도해 봤는데요. 네. 네. 판단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프라인 넘어서자마자 직접 슈팅 시도해봤던 권민재입니다. 네, 자, 김상준 선수 아 그랬어요. 네,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자, 김민수 사진 공격수비 동률인데요. 네, 아, 자, 그대로 흘러갔고 뒤쪽에 기다리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 네, 지금 다리 걸렸어요. 예. 자, 고의적인 파울보다는 네, 좀 고의는 아니었고요. 네, 같이 걸리는 상황이 있었고요. 빠르게 처리했는데요. 아, 네. 이미 주심이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네. 네. 정진의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라는 지시죠. 그렇군요. 자, 하지만 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게 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네, 지금 부산 확실히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비수 두 명을 가담시키지 않고 남은 선수들만 왜 운전에 투입시켰어요? 그렇습니다. 자, 권민재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초동 리그이기 때문에 직접 슈팅도 가능하고요. 예. 하지만 지금 전방에 있는 키 큰 선수들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좀 각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이쪽에 빠져 있는 최현빈 권민재가 있는데요. 있고요. 자, 직접 낮게 아, 네. 네, 처리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두 선수가 아닌 백선혁 선수가 또 슛을 시도했군요. 네. 높게 띄워줍니다. 네, 자, 헤딩으로 다시 한번 헤딩. 하, 정화민 좋았고요. 네, 홍준호. 자, 앞쪽에 한 명이 선수를 보내면서 아, 자 오른발 크로스. 우재야. 아, 우재 잡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헤딩. 네, 우재가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멀리 나와 있던 권민재가 아, 네, 잘랐어요. 네. 아, 슬패스 좋았는데요? 네, 정한민 뒤쪽에서 다가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권민재 자, 여유롭게 흘러주면서 앞쪽으로 길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수비수 헤딩 권민재 자, 오상준을 측면에 돌려야죠. 네, 이끌면서 아, 김도윤이 네. 다소 패스 연결이 좀 아쉬운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혁규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정말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최현빈. 자, 정한민이 붙어줬습니다만 부산 아이파크가 계속해서 공격을 네, 가져가고 길게 있습니다. 길게 나왔는데요. 네. 자, 방금 장면에서는 두 선수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라운드에서 좀 고통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다행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산의 문성현 선수 최후방 수비수인데 지금 굉장히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확실히 공을 처리 필요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끄러지는데 좀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이기훈. 다시 한번 권민재입니다. 자, 권민재가 이 하프라인을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볼을 잡아주고 있어요. 오늘 경기는 본인이 올라가는 장면보다는 네. 미드필드에서 좌우로 좀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오늘은 배급에 더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부심에 기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 예, 지금은 돌린 다시... 과정에서 지금 선을 밟았다는 판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사실 부산 하이파크가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그 2009년 4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대로 스코어가 끝나게 되면은 지금 그 최고 성적을 넘어서 지금 결승까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신정초등학교와 또 결승전을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다툴 유력한 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오상준 오상준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리인데요? 네. 자, 수비진 맞으면서 다시 붙여줍니다. 네. 자, 오상준은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상황이 이제 두 경기 모두 학원 축구 대 클럽 축구지 않습니까? 네. 앞 경기에서는 또 이제 학원 축구가 전통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면은 예. 이번에는 클럽 축구가 또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또 색다르게 좀 지켜볼 수 있는 또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가 아, 네. 1등 앞서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네. 자, 뭐 굉장히 좀 투지가 뛰어납니다. 네, 뺏기긴 했지만 김창수 네. 선수 지금 체구가 네, 축구는 신장과 체구라는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혀 밀려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넘어왔는데요. 아, 넘어왔는데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조이제. 아, 네.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어요. 자, 따냅니다. 자, 연결. 자, 뒤쪽에서. 아, 네, 연결됐는데요. 자, 뒤쪽에 있습니다. 슛! 맞습니다. 자, 우지아 선수였죠. 우지아가 직접 슛까지 연결해봤습니다. 네, 지금 공이 지금 전방에 처리가 되지 못하고 후방까지 길게 흘러나왔고요. 네. 우지아 선수 거의 완벽한 찬스였는데 네, 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이 볼이 돌고 도는 상황에서 우지아까지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골키퍼가 네, 펀칭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박준희 골키퍼. 자, 코너킥. 네, 골키퍼 아, 네. 살짝 맞았고요.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네. 방금 우지아 선수 그 상황에서는 보통 선택지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먼 네. 포스트, 가까운 포스트. 가까운 포스트를 선택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네. 방금 장면에서는 크로스바를 그대로 맞고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좀 신곡초등학교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좀 동쪽골이 나왔다면 좀 좋았을 텐데요. 일단 신곡초등학교 네 역전 경험도 있고 네. 당시에 김준수 선수가 44분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경기 6분 남겨놓고 결승골을 넣었는데 네. 네, 그런 만큼 후반 막판에도 얼마든지 득점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두 선수가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인플레이고요. 네, 주신 그대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자, 쫓아가고 있는 아이파크. 아, 네. 네, 자, 라인 근처에서 자, 우재하. 볼 처리. 네, 잘 붙어줬어요. 네. 네, 신곡초등학교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지금 파울이고요. 주심에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부산의 공격권으로 이어지는군요. 자, 또 한 번 약간은 먼 거리지만 또 좋은 기회를 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네, 김민수 선수 올릴 것 같고요. 네. 자, 신곡 초등학교는 또 옵사이드 트랙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네. 볼 처리가 너무 늦었다는 판정이에요. 자, 경고가 한 장 들어갔고요. 네, 비어 있는데요. 아, 옵사이드예요.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경고죠. 이미 휘슬이 부른 상황에서 네. 그래도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네, 비만회적인 파 비매너적인 행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연이어 두 선수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헤딩. 자,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서 아, 네, 잡았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길게 경합시키고요. 네. 아, 지금 애매한 오상 중입니다. 야, 바운드가 애매했는데 다행히 신곡초등학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네. 신곡초 다시 한번 공격 시도하는데 정한민 반대쪽 연결 받습니다. 네, 바로 크로스 돌려는데요. 아, 늦었어요. 네. 자, 김상준이 가로막혔지만 다시 한번 포로 가져갑니다. 자, 홍준호. 자, 돌아설 공간이 없는데요. 네, 김상준. 네, 김상준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방금 상황에서 중앙에 두 명 선수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바로 크로스 했으면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곡초등학교 입장 공격수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피로하게 해주고 있는 김상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툭 찍어서 앞쪽으로 가스 트래핑으로 연결. 아, 연결됐는데요? 네, 돌아섰어. 아, 네, 자, 한 발이 늦었습니다만. 아, 네, 너무 밑줄에 있었습니다. 네. 우지아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후반전이 이제 약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대로 연결. 네, 신곡초등학교 이제 좀 슈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추가 시간 감안해도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자, 이제는 또 마지막 2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냥 부산 입장에서 반대로 좀 스크림에서 공을 끌 필요가 있고요. 네. 자, 헤딩으로
네. 자, 반대쪽 쫓아오지만 약간 늦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이거 올라왔고요. 네, 수비라인 신고초등학교 수비라인이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왔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자, 글쎄요. 자, 골키퍼도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정면기로 말씀드렸지만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1등 패배, 2등 패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남은 1분을 반드시 동점골로 만들어야 되는 신곡초등학교고요. 자, 골키퍼의 미스가 네, 잠시 지금,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옵사이드 아니에요. 네. 네. 자, 지금 신곡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냐 이런 항의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금 전 이제 키퍼가 제대로 공을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이 뒤로 갔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코너킥으로 봤는데 왜 그대로 인플레이를 하냐는 항의였는데요. 예. 자, 그만큼 신곡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이 남은 1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서 좀 아쉽게 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심판의 판정에 따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드랍볼이었고요. 네. 자, 일단 정규 시간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 네, 예. 초과시간 1분이고요. 네. 자, 과연 1분 동안 어떻게 될지. 자, 오른쪽 뚫어내는데요. 네, 나갔습니다.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이제 자 이렇다면 이제 무조건 투입시켜야죠. 네. 자, 신곡초등학교는 정말 마지막 공격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상준. 아, 네, 지금 연결 됐어요. 정화민입니다. 정화민. 네, 돌아서서 아, 정화민. 슛! 아, 네! 공격 막아냈습니다. 자, 아, 지금 코너킥인데요. 아, 지금 자, 굉장히 아, 예. 네. 키퍼가 잘 막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주희 공격에서 네. 정말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모두 다 올라가야죠. 네, 박상민 골키퍼도 올라가고요. 네, 지금 한 명도 안 찍고 다 열 명 다 올라갔습니다. 자, 정원민 선수의 돌아서는 과정에서 슛이 자, 골키퍼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네, 이 코너킥 경기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자, 수비진 막아내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크로스 오상준 아, 헤딩. 네. 오히려 아이파크의 역습이 이어집니다. 아, 네, 지금 빨리 막는데요. 자, 골키퍼. 아, 여기 끝났네요. 네, 그대로 주심의 시트를 불리면서 부산 아이파크가 1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경기 굉장히 팽팽했고요. 네. 하지만 전반 막판에 터진 최현빈 선수가 개인기로 만들어낸 골이 결국 결승골이 되면서 부산 아이파크가 유선우 팀이 크로아티아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신곡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정한민 선수의 슛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예, 지금 키퍼가 굉장히 지금 7번 박중희 선수였죠. 네. 예, 멋진 선방으로 팀을 결승골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반면 이 전반 마지막 이 최현빈 선수가 빈 공간을 정확히 바라본 그 슛이 선제골이 바로 결승골로 연결이 되면서 결승전에 최종적으로 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곡초등학교 정말 좋은 축구를 선보였고요. 네. 이 선수들 지금 6학년 선수들이 많은데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정말 멋진 또 4강 두 번째 경기를 펼쳐졌고요. 이로써 2013 대규 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초등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은 서울신정초등학교와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 12세 이하 팀이 결승전을 맞붙게 됐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4강전 두 경기를 중계를 해드렸는데요. 경기 신곡초등학교와 부산 아이파크 12세 이하팀 1대0으로 부산 아이파크가 승리를 가지면서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캐스터 윤동현이었습니다. 임종원 해설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중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향해 하나로 뭉쳐서 더 큰 하나 되어